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네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일 업로드를 목표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힘든 시기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오히려 수영 못하시는 분들께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재밌고 편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때 한 10년 주기로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2008년도까지는 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슬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 다른 분들께서 힘드셨을지 저는 많이 못 느꼈는데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도 저는 다들 힘들다는 그 기사만 봤지 제가 직접적으로 힘든 걸 못 느꼈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제 주변이나 저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5월부터는 개장하는 수영장도 꽤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레노마 수영복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최대 9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용품을 아직 구매하지 못하셨거나 이번에 올해 쉬었다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좋은 가격에 좋은 수영복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는 서울 복내초등학교, 대전의 추목수영장, 안산의 이보수영장, 부산의 스포케이, 대구의 두루수영장, 그리고 최근까지도 곤지암 리조트 수영장에서 수영 정모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레노마와 함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수영 대회라든가 바다 수영, 한강 크로스 챌린지 이런 것들도 지금 올 스톱 상태인데 5월 달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국에 계시는 수영인 여러분들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요. IMF 때 이렇게 연예인분들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익 광고를 보았고 2008년도에는 아마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린 마음에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연예인분들이나 스포츠스타분들 저희 부모님 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제 주변이나 저를 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도 많이 어려웠지만 모두 해냈다는 겁니다. 해냈다는 게 뭐 대단한 걸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견뎌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 숨쉬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전국의 수영인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